첫 번째, 네. 넌 과부야.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너희 집에는 신줄이 있어. 누가 모셨어도 모셨어야 되고, 물을 떠놓고, 뭐, 이런 재단이 있었든지, 불상아리가 있었든지. 네. 누구지? 우리 친정엄마. 예. 세 번째, 너한테는, 이 관상으로 볼것 같으면 아들이 있어야 돼. 예, 아들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평생 네. 아들 걱정하고 살아야 돼. 아들 아들이 안 풀려서 걱정은 아니고, 걱정. 네.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아니, 그러면은 부모는 다 그러지 않나요? 유독이 네. 너는 아들한테 마음에 이 아픈 손가락처럼 네. 아들 걱정으로 많이 눈물 지면서 살아. 네. 걔가 편안해도 그럴 것이고, 안 편안해도 그럴 것이고. 네. 그리고 또네 번째. 자네는 몸에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돼. 그러한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재산이라고는 몸땡이밖에 없어서 몸을 굴려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돈을 버는 일에 제약을 가져올 거야. 그지? 너한테는 약을 먹는 지병이 있어. 네, 당뇨병이 있어요.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험한 일을 하거나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서 일을 했다가도 끊어야 되고, 했다가도 끊어야 되고, 내가 배움이 없고 재주가 없고 자본력이 없어서 어디 가서 몸을 굴려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내 직업인데, 어? 그러니 나한텐 뚜렷한 직업이 안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는 관상을 보니 과부야. 맞아요. 일찍이 과부가 됐어야 돼.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런 자네는 과부팔자인데, 네. 원래 당신 같은 사람은 초래를 치르고 나면, 첫날밤 치르고 나면 1년이 안 가서 과부가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너는 네 남편이 죽기 전에도 많이 떨어져 살았어야 돼.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기보단 많이 떨어져서 살았어야 돼. 예, 한 3년 넘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너한테는 지금 지난 삼재 기간에 상문이 그득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 3년 전부터는 더더욱이 내가 몸이 온신하기가 어려워. 밖에만 나가면은 다치든지 몸이 아파서 돈 벌러 나갈 수가 없어. 3년 전부터는. 네, 2, 3년 전부터는. 네, 몸이 안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너는 분명히 삼재고, 나이가 올해 무슨 생이지? 저 55요. 그럼 기우생 컸봐. 3년 전에 삼재잖아. 예, 맞아요. 삼재고, 거기에 분명히 상까지 얹어 있어야 돼. 상문이 났을 거란 얘기야. 나 삼재 기간 안에, 형제자에. 아, 우리 시동생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것 같으면, 나한테는 부모님이 또 조상이 신주단지나 신을 모시던 신의 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타고나기를 과부팔자를 타고 나서 서방떡이 없는 년이다. 또한 가지, 내가 과부로 자식을 일찍이 두고선 항상 자식을 전전긍긍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너의 또 운명이기도 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몸을 굴리고 먹고 살아라 했는데, 특히나 그전까지는 이러쿵저러쿵 먹고는 살았는데, 3년 전, 4년 전부터는 이놈의 거 나가기만 하면은 사단이 생기거나 몸이 더 아프거나 해가지고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 너는 지금 금전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아들한테는 보태주지는 못할지언정, 손을 벌리고 살아야 하는 형편까지 오게 돼서, 마음이 천근만근이어서 네가 나를 찾으러 왔지? 네, 맞아요. 답은 한 가지야. 나가서 내가 버는 거 외엔 답이 없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묻고 싶구나. 나가서 벌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예, 없겠냐고. 뭘 해야 되는지. 지나간 내 팔자 어차피 다 살았으니까 선생님 말이 맞고 나 그렇게 살았고 돌이킬 수 없고, 중요한 건 앞으로 잘 살려면 내가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맞아요. 쉴 때는 정상인 같은데 뭐 어디 가서 일만 하려 그러면은 자꾸
몸이 말을 안 다치든지 몸에 병이 생기든지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네. 내가 자식들한테는 절대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러다가는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네가 3년 전부터 더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 삼재였는데 네. 그 삼재에 너의 형제자가 분명히 상이나 있었을 거다. 네, 맞아요. 응. 그 상문을 내가 삼재 기운에 안아버렸어. 그러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사주에 네. 상문을 안고 삼재를 안고 있다 보니 가지고 있는 나의 지병,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너가 어디 가서 돈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가 문제고 네. 그래서 해결은 상문을 풀어라가 해결책이야. 그렇게 될 경우에 네가 어디 나가서 다시 몸을 굴려서 밥은 먹고 살 것이다. 일확천금을 꿈꿀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내가 과부 팔자라 했으니 좋은 남자 만나 살기가 어렵겠구나. 누구를 만나 산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받기보다는 보태줘야 하든지 밥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네. 과거지사 그렇지? 내가 누구를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지 네가 덕보기는 어려우니까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사. 예, 알겠습니다. 네 팔자 뭐다? 과부 팔자다. 그러니 조만간에 내가 살기 어려운데 남자라도 생길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언감생심 입 아프니 묻지도 마라. 그냥 네 몸뚱아리 건강해서 네가 네 힘으로 밥 먹고 살아. 네. 그러려면은 나가서 일해야겠지? 네. 근데 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상문살. 이게 나한테 삼재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재가 끝났어도 상문이 가셔지질 않아. 그러니 그 살을 풀고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사세요. 네. 이게 답입니다. 아. 조심히 가십시오. 그러면 남자는 아예 안 만나야 되겠네요. 입 아파. 그러니까. 예. 네가 남편 죽고 나서 남자 안 만나봤어? 남자는 안 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네. 뭘 안 만나 만나기는. 어쨌든 네가 결과가 좋았어? 행복했어? 편안했어? 아니. 잠시 잠깐. 현실적으로 아니. 네가 살을 내주어야 돼. 그 새끼 너는 뭐다? 과부 팔자. 네. 그 사람이 아파 돼지든지 사고나 돼지든지 어? 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 네가 네 살점을 떼줘야 돼. 병수발을 들어주든지 빚을 갚아주든지 밥 차려서 바쳐야 돼. 뭘 이제 와서 또 남자 타령이야. 시끄러워. 상문이나 풀고 어디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서 먹고 사세요.